자, 이번엔 오랜만에 CD를 하나 샀어요. 이게 아티스트 NUH 너라는 이제 아티스트의 CD인데, 그 CD 자체를 구매하는 게참 오랜만이네요. 그 판매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제 아티스트가 직접 전해주냐, 날짜랑 그 장소 시간 맞춰서, 아니면 택배로 왔냐? 그래서 뭐 저는 당연히 아티스트한테 직접 받는 걸로 신청을 해서 지금 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 CD라는 매체를 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앨범을 내주는 것 자체를 구매하는 게 오랜만이네요. 뭐제 나름 기준으로 살 만한 게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음악을 좀 많이 안 듣긴 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구매를 잘 했고요. 이제 저녁에 이제 아티스트 너를 만나서 잘 수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박싱, 뭐 박스는 아니지만 예, 한번 해볼게요. 오, 보시면은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누가 요즘 이렇게 참 마음에 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봉투를 이렇게 열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CD랑 이 동봉 한정판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을 잘 찍어요, 이분이. 뒤에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있고 뭔가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살짝 열어볼까요? 파란색 도장의 99번. 요거 한정판 중에 한정판이라 그랬는데. 번호 좋습니다. 류현진 선수. 99번. 이제 아티스트 이제 그런 이제 로고처럼 쓰는 그 모습을 이제 스티커로 해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99번 너무 마음에 든다. 와. 꼬개지면 안 되지. 자, 그대로 다시 넣어놓을게요. 아, 좋다, 번호. 다음 CD를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뒤에 컬러가 살짝 나와 있어요. 요 부분도 되게 기대하게 만드는데. 이거 무슨 수로 뜯냐? 옛날에는 이 CD를 뜯을 때 이렇게 뭐냐, 껌 뜯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만들어주는 공장이 없나 봐요. 쉽게 뜯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아니, 나, 이, 아, 나 이거 어떻게 해? 아, 잠시만요. 칼 갖고 와야지. 한번 열어봅시다. 어떻게 뜯어야 예쁘게 뜯었다고 할수 있나? 비닐만 살짝. 비닐만 살짝. 아. 아니, 이거 뜯을 수도 있게 해놔야지, 이거. 와, 틈새를 이용해서 상처가 안 나게. 잘 뜯었어요. 이렇게 CD가 안에 있죠. 와우. CD 디자인. 살살살살. 안쪽에는 또 컬러 사진이 이렇게 딱 있고요. CD 자체를 오랜만에 보는데, 상당히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습니다. 안쪽은 오 요렇게 오이 어디 해변 같은데 아 깔끔합니다. 오 요거 이제 뒷면에 이제 트랙 리스트랑 같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CD 오랜만에 구매를 해서 이제 개봉을 해봤고요. 요런, 2000년대, 90년대, 뭐, 세기말 감성? 요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런, 뭐, 포토카드, 요즘은 다 뭐, 가수들이 이제 얼굴 나와 있는 포토카드들 많이 이제 있는데, 이런 이제 뭔가 예술 작품을 산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기분이 좋고 아티스트를 직접 만나서 뭐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받아온 건데 아 제가 바보짓을 했네요. 사인을 안 받았네. 사인을 아 여기다가 사인 받았었어야 되는데 아 혹시나 이분이 다음에 라이브를 하던가 뭐 만날 일이 있으면. 제가 꼭 사인을 받겠습니다. 아, 왜 그랬지? 왜 그냥 돌려보냈지? 이 비닐 뜯는 거 힘들었다고 이것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래야겠다. 자,
자, 그래서 오랜만에 CD를 개봉했고요. 저는 이제 CD를 구매를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리핑을 떠서 뭐 MP3나 플랙파일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휴대폰에 넣고 듣는데 그냥 이 버릇은 못 버릴 것 같아요. CD를 사면은 뭔가 이제 내 거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들 이용하시지만은 뭐랄까? 뭔가 이제 아티스트와 이제 가수와 이제 뭐 작곡가든 누구든 문제가 생기면은 갑자기 그 곡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CD를 일단 사놓으면 이 안에 있는 거는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안정감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CD를 구매를 하는데, 예, 든참 기분 좋게 오랜만에 CD를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실게요.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인스타그램에 NUH 뭐 검색해서 한번 음악을 들어보셔도 좋고요. 이제 뭐 만선 사이트나 뭐 그쪽에서도 이제 그 음원을 판매를 해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안 해서 뭐 확인은 예전에 이제 그뭐한달 공짜 뭐 해갖고 플로우인가 뭔가 뭐 그걸로 검색을 했을 때도 있었었고 일찍부터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씩은 들어보시도록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이제 뭐 목으로 그리고 가사로 뭐 그렇게 이제 뭔가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음악인이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보컬이 들어간 곡이 몇개 있긴 하지만 사실 가사나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단 어떤 멜로디나 그런 이제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데 음악가입니다. 음악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또 제가 또 이런 아티스트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무튼 오늘 이제 아티스트 너의 CD를 언박싱했습니다. 예, 바보같이 사인도 못 받고 다음에 혹시나 사인 받으면은 예, 다시 뭐 소식으로 알려드리거나 블로그에 올리던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찍어 올게요. 자, 끝.